다른 사람 앞에 놓고 아. 이렇게 죽이는 거죠. 죽이려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경북 고속도로에 위치한 안성휴게소. 잠시 쉬어가는 차량들과 사람들로 뒤엉켜 휴게소의 밤은 낮보다 화려했지만 불과 몇백 미터 근처에 있는 야산엔 오직 칠흑같은 어둠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짙은 어둠 속에선 아무도 모르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사건이 벌어지고 수개월이 지난 1995년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인근 야산에서 암매장된 여성의 시체가 발견됐는데 부패 상태로 보아 약 9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난 걸로 추정됩니다. 인적이 드문 야산에서 발견된 20대 중후반 여성의 시체. 부패 정도가 심해서 신원을 알아볼 수는 없지만 사체 옆구리와 가슴 부위에 날카로운 흉기로 찔린 흔적이 있는 걸로 보아 살해당한 것이 확실했습니다. 사체 몸에 식칼 같은 날카로운 흉기로 수의 자상이 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흉기로 목을 그어 베어서 그 자리에서 심장 타착 및 경부 절창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살해당한 여성은 당시 26살의 박유정씨. 그녀는 인천에서 살고 있으며 유흥업에 종사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의 주변을 탐문하던 경찰은 그녀가 어떤 남자랑 동거를 하고 있었던 것을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건달인지 조폭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무서운 남자랑 같이 사는 것 같더라고요. 둘 사이가 안 좋은지는 뭐 잘 모르지 집안 사정은. 피해자 박유정과 동거를 했던 남자는 이정호, 안양에서 유명한 폭력조직 안양 AP파의 조직원이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박유정의 애인인 이정호를 찾기 시작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행적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요새 본 적이 없는데요. 해외로 잠적했다는 소문도 있고 추적을 피해서 어디 숨어있다는 소문도 있더라고요. 사라진 지 한 1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애인 박유정의 시신이 발견됐고 박유정이 사람들의 눈에서 사라졌을 당시 이종호 역시 보이지 않았다는 동네의 소문. 한 사람은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고 다른 한 사람은 어디론가 사라진 상황. 과연 두 사람 사이엔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이정호가 살인사건에 개입된 건 아닌지 의문이 남는 가운데 그렇게 악랄했던 범죄의 일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사건은 1995년 있었던 안성 휴게소 인근 야산에서 사체가 발견되면서 밝혀진 사건입니다. 굉장히 좀 오래된 사건이고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사건입니다. 네, 굉장히 복잡한 인물 관계도가 오늘 나오는데요. 그래서 인물 이름을 가명으로 오늘 좀 지칭을 했습니다. 피해자 박유정 26세였고요. 가슴과 옆구리 등을 칼로 찔리고 목에도 이제 그은 상처가 발견이 됐었습니다. 이 상황은 뭘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심장 자창과 경부 절창. 그러니까 심장을 찌르고 경부를 절창이란 건 이제 이걸 그어 갖고 벌어지게 해서 네. 절창이라는 거. 우리가 말하는 보통 그냥 그 여러 뭐 사극이나 아니면 뭐 이런 데서 보시는 것처럼 처형할 때 네. 이렇게도 많이 하죠. 이게 뭐 저희가 최근에 했던 다른 사건도 그렇지만 옆구리와 가슴을 찌른단 말이에요, 이게. 네, 옆구리는 가슴 찌르려고 한 네, 거죠. 네, 네. 네. 이 부위를 공격한 의도, 그리고 이게 사실 치명상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목을 했다라는 이게 어쨌든 좀 다른 패턴처럼 보여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죽이려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보여준다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 앞에 놓고 아, 이렇게 죽이는 거죠. 그 의미로 처형인가요? 네, 그럼 퍽 네. 피가 팍 터지죠. 그럼 이걸 보여줘야 될 사람이 있었다. 그렇죠. 그 어떤 관계성 안에서의 살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 보통 뭐 조폭들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뭐 이런 특별히 어떤 거를 처형방을 보여줘갖고 뭔가 의식처럼 하는 이런 네. 경우가 가능하죠. 죽이는 걸 보여주는 거. 장소가 휴게소 인근의 야산입니다. 이 매장 장소하고 95년이죠. 네, 네. 유기 방법. 깊이 들어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네. 안성휴게소 인근 야산이니까 그렇게 뭐 정성을 기울인 것도 아니네요, 여기에. 네. 그냥 갖다 버린 거네요. 실제로 뭐 이제 그 어떤 지문훼손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이. 없이 그냥. 네. 네. 자, 이 조직폭력배 AP파의 이정호입니다. 이 남자 애인이었어요. 동거를 했던 여성이었어요. 사망자가. 이제 그렇다면은 사실 위험성이 있는 조폭이고 애인이 본인도 사라졌기 때문에
이게 사실 관련성이 또 같이 가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러면 네. 그럼 뭐 당연히 애인하고 조폭이랑 조폭 애인을 같이 뭔가 얘네 둘이 뭘 이상한 짓을 한 것 같아갖고. 아, 본인이 용의자가 아니라요? 이정호가? 그럴 수 있죠. 네. 아니 자기 동거하는 애를 이렇게 죽여요? 이렇게 처형까지 해서? 네, 그건 이거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럼 감정이 있으니까 뭔가 얼굴을 훼손하는데 막 그랬겠죠. 오버킬이 나타난다든지. 그렇죠. 네. 네. 이종호가 그렇게 죽일 리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하자면 조폭의 처형 방식으로 자기 동거녀를 죽일 이유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같이 묶음으로 뭔가 얽혀서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네. 자, 일단 피해자 박유정을 살해한 사람 누군지 수사 기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수차례 교도소를 들락거렸던 이정호. 수시로 도주하거나 잠적한 전적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그의 묘연한 행방에 대해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 상황. 하지만 이정호가 사라졌을 당시 유일하게 딱 한 사람만이 그의 행방을 묻고 다녔는데 그게 바로 피해자인 박유정이었습니다. 조폭이라고 해도 동거하던 애인이 사라졌으니까 유정이가 많이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으러 다녔어요. 애인을 찾으러 다녔던 피해자 박유정이 살해당해 발견된 상황. 이건 둘 사이의 문제일까 아니면 더 큰 그림 속 하나의 퍼즐일까? 안양 조폭계엔 AP파와 타이거파가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두 조직 간에 안양 유흥가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거든요. 일단 조직폭력배 간에 앙금이 있어서 복수심에 이정호의 애인인 박유정을 살해한 후에 안매장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피해자 박유정이 안매장된 곳을 조사하던 도중 사건 현장에서 약 100m 떨어진 야산 소나무 밑에서 안매장되어 있는 또 다른 사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도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시신이었습니다. 20대에서 40대 사이의 남성으로 추정되고요. 목 졸린 자국이 있고 날카로운 흉기로 허벅지가 2회 정도 찔렸으며 가슴 부분에도 수에 찔린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박유정과 마찬가지로 심장자창으로 추정됩니다. 살해 방식부터 안매장 방법까지 동일범의 소행 같고 부패 정도로 보아 박유정과 비슷한 시기에 살해당한 걸로 추정됩니다. 확인 결과 살해당한 남성은 이정호였습니다. 사라진 피해자 박유정의 애인. 유력한 용의자이기도 했던 이정호가 안매장된 채 발견되자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두 사람을 살해한 사람은 누구일까? 경찰은 조직 간의 보복이나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 등 다각도로 사건을 수사해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정호 주변 일들을 수사하던 경찰은 이정호가 신 씨라는 남자를 만난 후 잠적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신 씨를 찾아 나섰습니다. 제가 일하는 강남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내리는데 갑자기 이정호가 저를 식칼로 찔렀습니다. 이정호에게 살해 협박을 당했다는 신 씨. 신 씨는 허벅지를 두 번 찔리고 좌측 대퇴부 및 하퇴부 신부 자상 등으로 무려 6주간이나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의 예상대로 조폭 간의 이권 다툼이었을까? 하지만 피해자 신 씨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조직폭력배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숨진 이정호는 신 씨를 공격했던 것일까? 아니, 저는 그 이정호가 그 사람을 모르고요. 아, 그때 공격한 사람은 그 남자 외에도 몇 명 더 있었어요. 한 명이 아니었다고요. 당시 이정호 외에 다른 사람들이 동시에 신 씨를 공격했고 한 명은 신 씨의 팔을 잡고 이정호는 신 씨의 머리를 잡아 차에 밀어넣으려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 씨가 소리치며 반항하자 이정호 옆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식칼로 신 씨의 허벅지를 찔렀다고 신 씨는 진술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 하지만 보복이 두려워서인지 신 씨는 이정호 외에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렇게 이정호의 마지막 범죄 행적을 쫓던 경찰은 신 씨 습격 사건과 박유정 이정호 안매장 사건 배후에 있는 그들의 정체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앞서서 그 박유정, 사망한 박유정의 애인, 사라진 이정호 역시 근처에서 살해된 채 발견이 됐습니다. 상은도 목 졸린 자국, 흉기, 허벅지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를 알 수가 있을까요? 이게 흉기가 허벅지로 찔렸다고 했잖아요. 네. 뭘 알려주는 거죠. 잡아놓고 네. 무엇인가
신문하기 전에 신문하면서 하는 그런 행동들이죠. 그러니까 치명적인 사망한 부위가 아닌 다리를 찌르는 그렇죠. 건 예. 고통을 주면서 뭔가 그렇죠. 뭔가 이제 예. 뭘 이 얘기를 듣게 하거나 네. 들려주거나 뭘 하려고 하는 그런 거죠. 뱀 게 아니라 찌른 거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죽인 거는 명확하게 심장으로 됐어요. 여기는 근데 처형 방식으로 이건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박유정과 이정호는 동시에 죽여진 게 아니죠. 시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 수법이 유사하긴 하지만 네. 완벽하게 똑같은 패턴으로 안 네, 죽였다. 아니니까 네. 그리고 유기 장소가 유사하니까 네. 같은 범인들에 의한 시차가 있는 범행인 거죠. 이게 그 굳이 장소가 이게 주변이란 말이에요. 여기를 또 그러니까 어쨌든 둘 중에 누굴 죽였는지 먼저 죽였는지 모르지만 죽여놓고 또 와서 그곳에 또 던져놨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유기하려면 딱 떠오르는 게 거기가 거기잖아요. 먼저 했던데. 네. 또 찾기가 귀찮잖아요. 제일 쉽죠. 예. 지금 이제 라이벌 안양에 이제 그 라이벌 구도가 타이거파하고 AP파가 있었는데 어쨌든 라이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좀 그쪽도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처럼 보이는데. 근데 문제는 그거죠. 네. 조폭 간의 싸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소위 이른바 이제 암살이거나 네. 집단 난투거나 뭔가 방식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러기엔 좀 애매해. 그러니까 일명 우리가 개 제꼈다라는 예. 게 표시가 나든지 예, 예. 아니면 그냥 지도세도 모르게 사라지게 예, 예. 안 발견되도록 네, 한다든지. 두 개 다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폭이 관련된 살인사건은 맞는데 네. 조폭들 간에 그런 건 애매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라이벌파 반대로 좀 돌아서 이게 좀 눈에 밟히는데 신 씨를 마지막으로 이제 공격을 한 게 이정우가 누구랑 같이 공격을 했는데 그때 신 씨 허벅지를 찌릅니다. 근데 이정우도 마찬가지로 허벅지를 그렇죠. 2회 찔려서 발견이 되면서 그러니까 찔러갖고 끌고 가는 방식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일당의 수법하고 똑같잖아요. 이정호가 당한 수법이 똑같아서 그렇죠. 그럼 같은 애들이겠죠. 같이 움직였던 예. 애들일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네. 자, 두 명의 사망자 그리고 피습당한 회사원 그리고 조폭 뭔가 감춰진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이후의 수사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살해된 이정호의 AP파와 라이벌 관계였던 안양 타이거파를 주시했으나 이정호가 신 씨를 공격할 때 일행들과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에 그 남자들이 같은 AP파 조직원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1년 전쯤인 94년 9월경에 일어났고 유력한 용의자 이정호를 추적하고 있었는데 이정호가 잠적해서 수사가 잠시 중단된 사건입니다. 아무래도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은 AP 조직원들로 추정됩니다. 당시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은 AP파 조직원인 정용근, 백진문, 이상열 등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상시에 차량 절도를 저지르고 길에서 여성의 핸드백이나 목걸이 등을 강취하거나 술집에서 여성 종업원 등을 폭행하는 등 경찰도 요주의 인물들로 점찍은 상황. 정용근, 이상열 등 AP파 조직원들이 94년 9월 13일 낮 12시경 아파트 노상에서 38세 김모 여인이 들고 있는 핸드백을 낚아채려 하자 이 피해 여성이 백을 꼭 붙잡고 사람 살려라고 외쳤습니다. 이들이 주먹으로 여자의 등과 옆구리 등을 때리면서 소리치면 죽인다고 위협하고 백을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모든 게 막무가내였습니다. 94년 2월 14일 밤 11시경 안양 AP파가 관리하던 기풍 룸사롱에서 23살 종업원 박씨가 다른 여 종업원들과 다른 업소로 옮기려 한다는 말을 듣고 얼굴을 때리고 쓰러진 박씨를 계속 걷어찼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AP 조직원들은 훔친 차로 돌아다니다가 불심 검문에 걸리자 그대로 도주를 했는데 경찰관이 차의 운전석에 자신의 다리를 넣어 도주하는 걸 저지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대로 차를 몰아서 경찰관이 우측 족부 자상을 입어 2주간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거기서 그친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던 도중 경찰이 잠시 방심한 틈을 타서 도주했고 경찰관이 뒤쫓아 소지하고 있던 칼로 경찰관의 오른손을 찌르기까지 했습니다. 온갖 범죄와 범행을 저지르고 다녔던 AP파 조직원들. 그런데 그때 경찰은 한 가지 중요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피습당한 피해자 신 씨 아내가 AP파 백진문하고 연관이 있어요. 신 씨 아내의 이름은 나지은. 그녀는 약사였지만 평소 AP파 백진문을 잘 알고 지내는 사이로 밝혀졌습니다.
대체 약사인 그녀가 조직폭력배를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러던 중 경찰은 이상한 소문 하나를 듣게 됩니다. 바로 AP파 조직원들이 대마초를 재배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경찰은 바로 수사를 시작했고 드디어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안성휴게소 인근 야산에 대마밭을 발견했습니다. 안양 AP파의 대마밭. 그곳은 박유정과 이정호가 안매장된 장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조직의 대마밭 근처에 묻혀있던 조직원 이정호와 그의 애인 박유정, 향정 물질과 대마를 취급했던 조직과 약사 나지은, 조직에게 공격당한 나지은의 남편 신씨, 멀 것 같았던 퍼즐의 조각들이 어렴풋이 하나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90년대 중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판결문 교수님도 보셔서 아시다시피 그냥 막 막무가내의 범죄가 막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가득. 범죄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 시대가 그로부터 한 15년 전. 네. 80년대 초반 뭐 이렇게 됐고 90년대 초반 중반에는 거리에서 뭐 여성을 납치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고. 이때가 이제 지존파 막강파가. 네, 막 그렇죠. 그 정도로 네. 사실은 혼란된 때였었죠. 그러니까 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뭐 전국구 조폭이라고 하는 애들의 범죄 들어가겠어요, 얘네들이? 그냥 그 길거리에서 이제 부녀자 갈취하는 네. 얘네들은 뭐 전국구 조직이라는 것도 없어요. 동네 양아치들이에요. 그걸 네. 지들끼리 이름 붙여서 하는 거죠. 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대마밭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이 대마밭이 공교롭게도 시신을 유기한 곳 근처였다. 안양교에서 근처였다라는. 딱 거기 맞네요. 자기가 그 아는 곳이라서. 그렇죠. 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거기다 약사. 약사라고 하면은 네. 대마를 어떻게 뭐 이걸 뭐 제조하기도 하고 네. 항정 물질을 빼내기도 할 수 있는. 그러면 이 나지은이라고 하는 약사지만 사실은 어떻게 조폭과 연관됐을까라고 하면 그렇게 연관되겠죠. 이 지금 AP파가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필로폰도 취급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필로폰 하다가 향정도 네. 하고 대마도 하고 대마도 기르고. 네. 그냥 당시에는 이런 잡스러운 것도 많이 했어요. 지금 그렇다면 지금 이 그림이 어디까지 나왔냐면은 신 씨라는 그 약사 남편. 예. 네. 약사의 남편을 혼내주는 이런 총무 폭력이죠. 예. 네, 상황에서 혼내주던 일당 중에 한 명이 또 살해를 당한 거죠. 그렇죠. 이정호가 예. 네. 살해를 당한 거죠. 약사와 약물과 관련 있는 곳에 그 커플이 묻혀 있었다. 그러면 조직 내에 이권 다툼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네. 조직 내 이권 다툼을 통한 어떤 알력이 상호간의 폭력으로 인해서 제거되고 뭐 그랬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조금씩 실마리가 드러나고 있는 사건, 점점 수사망이 좁혀가고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건 수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신씨 폭행에 AP파 조직원이 개입했음을 파악하고 그들을 소환 후 각각 따로 불러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과 더불어 대마 관련 여지를 추궁하자 하나둘씩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신씨의 아내 나지은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신씨의 아내 나지은이 자기 남편이 자기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구타를 했다며 남편에 대한 성폭력을 백진문에게 사주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안매장 사체가 발견되기 약 1년 전인 94년 2월 20일 나지은은 백진문에게 남편을 폭행해달라고 사주했습니다. 이에 백진문은 조직원을 모은 후 나지은에게 남편 신씨의 직장, 차량 번호, 주차 장소 등을 적어달라 요청했고 나지은은 남편의 인적사항이 적힌 메모지를 백진문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선 나지은은 이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냥 결혼생활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하소연을 했을 뿐이지 성폭력을 의뢰한 적은 없어요. 그리고 백진문이 남편 신상에 대해 물어보길래 알려준 것 뿐입니다. 억울하다는 나지은. 하지만 그녀에게 사주를 받은 건 백진문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조직의 이상렬 역시 사주를 받고 조직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친구가 신씨한테 망신을 좀 당했거든? 심하게는 하지 말고 비슷하게 망신이나 좀 줘.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바로 나지은
그녀는 확실히 자신의 남편을 혼내주라고 AP 조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청부폭행을 하기 위해 신 씨 앞에 나타났던 것이 숨진 이정호와 백진문, 이상열, 정용군. 신 씨 사건으로 경찰은 이정호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이에 위협을 느낀 이정호가 백진문에게 도피자금 2천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또 다른 조직원 정용군이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이정호 동거녀였던 박유정이 원래는 정용근이랑 사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정호가 박유정을 가로채서 동거를 한 겁니다. 거기에 도피자금까지 조직에도 달라고 하니까 뭐 이래저래 정용근이 열받을만 했죠. 정용근은 이정호를 살해하기로 결심했고 이에 다른 조직원들도 동조했습니다. 94년 9월 7일 밤 9시경 대마초나 한 대 피우자며 이정호를 집 밖으로 불러낸 일당. 안성 휴게소 인근 야산으로 데리고 가 정용근이 부엌칼로 이정호의 허벅지를 2회 찔렀습니다. 다시 정용근이 가위로 이정호의 가슴 부위를 수회 찌른 상황. 그리고 이정호의 사체를 안성휴게소 인근 야산 근처에 묻은 조직원들. 그렇게 덮어질 줄 알았던 문제는 엉뚱한 데서 불거졌습니다. 박유정이 이정호의 행방을 묻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박유정이 이정호의 행방을 물으며 모든 정황을 경찰에 이야기할 것 같으니까 백진문, 이상열, 정용근 등이 박유정을 불러내어 이정호가 숨어 지내는 곳을 알려주겠다고 유인한 후 안성휴게소 인근 야산에서 살해한 뒤에 암매장했습니다. 모든 범죄 행각이 드러나자 경찰은 이들을 긴급 체포했고 이들은 모두 법정에 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자신의 혐의가 없다고 발뺌하기 바빴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대마초를 흡연하여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그러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습니다. 네, 그 나지은이 약사가 폭행 의뢰를 했고 이게 뭐 돌고 돌아서 박유정의 전남친인 정용군 그 조직 내에서 자금 빠져나간 문제도 있고 이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나지은이 숨어있는 실세일 수 있겠네요. 네. 생각해보면 뭐 아무래도 뭐 향정이나 마약 유통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저희가 예전에 그 마약왕이라는 송강호 씨 나온 영화를 보면 조직은 기술자라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렇죠. 뭐 기술자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예, 느낌이 그렇죠. 왜? 네. 관계가 좀 이상하잖아요. 네. 아니 보통 그냥 정상적인 약사가 어떻게 동네 양아치 같은 조폭 애들을 어떻게 알아요? 이게 또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은 백진문이나 이상열이 신 씨를 공격할 이유가 없죠.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네. 그럼 결국은 나지은이 시켰던 요청했던 뭐 했던 뭐 그건 명확한 거겠고. 그게 한 그룹의 사건이고 두 번째 그룹이랑 이 첫 번째 그룹의 사건이 엮이는데 그렇죠. 갑자기 또 이정호가 도피자금 이거 A 첫 번째 그룹의 사건 때문에 도피를 해야 되니까 돈 달라고 하니까 이정호를 죽여야겠다로 갑자기 바뀌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과정에서 경찰이 왜 이정호를 추적했을까? 예를 들면 APP가 전체가 아니라 그렇죠. 네. 이정호란 애가 경찰의 추적을 빌미 삼아서 백진문한테 2천만 원을 뜯어내려고 한 것이 아닐까. 네. 여러 가지 상황이 될 수 있겠죠. 네. 지금 이제 그 대마를 한 상태에서 살인을 해서 심신미약이다라고 뭐 주장을 했어요. 1994년이니까 그런 95년이니까 그렇게 네. 되지. 지금 이런 소리 했다간 뭐 턱도 없는 소리죠. 네. 뭐 전, 30년 전 얘기니까. 판결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요. 원심의 거시 증거에 의하여 같은 피고인들은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흡연하는 자들로서 이 사건 각 살인 범행 당시에도 대마초를 흡인하여 그로 인하여 심신이 나서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은 인정되나 이는 위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공모한 후에 대마초를 흡연하고 위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대마초 흡연 시에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위와 같은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판시하는 바 논지는 여러모로 보나 이유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원심에서 원래 판결됐던 게 기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다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 사건의 대상자가 9명이에요. 원심에 저희가 지금 사건에서 지금 설명한 사람은 줄여서 너무 많기 때문에 줄여서 설명드렸지만 9명의 지금 이제 재판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 범행은 두 개예요. 네. 1심 같은 경우에는 정영군, 이상열은 사형, 백진문과 나지은
1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이상열만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나머지는 원심이 확정됩니다. 그러니까 정영근이하고 이상열은 직접 죽였다는 얘기예요. 네. 아마 정영근이는 박유정을, 이상열이는 이정호를 이렇게 죽였을 수 있어요. 네. 같이. 근데 나지은은 청부폭력을 교사한 거잖아요. 네. 자기 남편에 대한.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아마 뭐 이혼 때문에 그랬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감형이 된 것 같아요, 느낌이. 네. 백진모는 실제로는 청부폭력과 관련된 거지. 이 이정호와 박유정의 살인하고는 사실은 무관한 것 같아요. 네. 현장이 없었거나. 자, 이 사건에는 뭐 실제로 사망한 두 명이었지만 뭐 이 조직에게 피해를 당한 수많은 또 무고한 시민들도 있습니다. 네, 당시에 90년대 현재도 아직 뭐 남아 있는 조폭들이 있는데 무고한 시민들이 뭐 그런 피해가 더 이상 없는 세상에 왔으면 좋겠고 어쨌든 고인이 되신 두 분도요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